네, 안녕하세요. 이성송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케이크를 만들 건데, 지금 케이크를 몇 번째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초코 케이크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냥 만든 모르겠고 일단은 오렌지 그거 그리고 딸기 케이크 이거 그냥 대충 만든 그냥 케이크인데 지금 그럼 이것까지 다 합치면 5번째로 만든 네, 일단은 어쨌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점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퀴드, 그리고 파랑색 물감, 흰색 물감, 세공봉, 토핑으로 들어갈 과일 토핑.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영상 찍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살펴드리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점토를 케이크를 만들 거라 좀 많이 해줍니다. 좀 많이 꺼내주세요. 아주 많이요. 이 정도? 네, 딱 아니다. 너무 작은 거. 이거 원래 뭐냐? 아이보리 색하고 갈색 순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얀 색깔인가? 일단 그걸로 둘러싸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점토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 동글동글하게 해줘요. 근데 그래도 케이크니까 아니다 노란색은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노란 색깔 조금만 섞어주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좀 섞었어요. 이제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토핑한 듯처럼 타원형으로 토핑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만드는 게. 네, 일단은 케이크의 그거는 만들어졌고 이제 리퀴드와 이 색깔을 섞어서 하얀 색깔로 이거를 리퀴드를 만든 거예요. 저는 켜질 수 있군. 저는 늘 그랬듯이 여기에 하도록 할게요. 잘라면 되지. 다른 리퀴드를 짜줄. 맞다. 점토도 해야 되는데. 아, 맹해. 점토에 하얀 색깔 섞어줄. 아니다, 하얀 색깔 필요 없겠다.
정도만 해서 황색을 섞어 주면 돼요. 이 정도만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색깔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에 키들을 짜줍니다. 좀 키들이 좀 적 다 싶을 정도로만 짜주시고 섞어 섞어주세요. 저는 이걸로 섞어줄게요. 스파츄라 오케이. 저는 크림 됐어요. 농도는 꽂지 않을 정도 저처럼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발라줄 거예요. 여기에 전체로 발라줍니다. 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 발랐어요. 위에도 다 발랐는데 이렇게 다 발랐어요. 이제 여기에 토핑 올릴 건데 손이 이렇게 돼서 물티슈로 닦을게요. 네, 이제 이렇게 된 거를 토핑으로 이제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토핑에서 여기 있는, 잘 보이시나요? 토마토 토핑을 쓰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토마토 토핑을 잘라줍니다. 네, 저는 토마토 토핑에 토핑통에 있지만 그거 별로 쓰기가 쉽네요. 저는 총 3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3개를 집게로 뭐야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게 그 뭐냐 표현제도 있으면 좀 좋은데 제가 표현제가 없어서 토핑으로 저는 세 개를 더 잘라서 했어요. 왜냐면 좀 모자라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하나 잘 안 보시죠? 위로 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계속 말려주는데 이게 오븐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저는 오븐이 없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고 이건 제가 만든 리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말려도 말리는 거라서 여기에서 그럼 토핑만 여기 케이크 만드는 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